오랜만에 오디 마크 2 카메라를 가지고 놀이터에 나갔습니다. 딸 사진도 좀 이쁘게 찍어주고 싶고 주변에 보이는 작은 물체들, 환경, 공간, 주변 이런 것들을 좀 사진으로 담아보면 어떨까. 사진 연습도 하고 사진 뭐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 이런 것들을 좀 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봤습니다. 새들도 찍어보고 강아지도 찍었더니 강아지는 막 덤비더라고요. 딸을 데리고 급히 도망도 갔습니다. 놀이터에서도 놀고 놀이터 주변에 산책로를 따라서 아파트를 돌기도 하고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집 앞을 산책하며 작은 것에 감사하고 이 환경들을 담아보는 겁니다. 어느덧 겨울이 돼서 이렇게 쓸쓸함, 공허함, 마름, 잔잔한, 차가움, 버려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먼 훗날 이곳을 추억하게 될 때 한번 다시 보면 좋겠다 싶어서 집 앞에 있는 가게들도 찰칵찰칵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. 이 시기에 배달하는 쿠팡, 또 밝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느낌, 달리는 딸, 춥다고 하면서도 잘 걷고 달리고, 이렇게 홀로 피어있는 작은 꽃봉오리, 나중에는 이쁜 꽃이 되겠지요. 운동하는 곳에서 몸도 풀고 이곳에서도 이쁘게 사진을 찍어보고 저 멀리 보이는 구름을 찍어보고 싶어서 설정을 변경하면서 찍었더니 이렇게 어두워지더라고요. 자, 까치밥. 이쁜 사진 투어였습니다.